1등 노랑통닭이 1등입니다. 역시 137알. 2등 그 추억의 짝대기님입니다. 115알. 3등 동탄불곰 111알. 4등 파워샷님 두께씨입니다. 100알. 5등이 파워샷 99알. 6등이 목조인트님 85알. 7등이 자동구각형 75알. 꼴등이 유스퍼스님입니다. 68알. 자, 지금 치시는 목조인트님. 잘 치실 것 같은데 너무 사나이 당구를 치셔가지고 이번에도 먹방을 한번 빵으로 올려놓을 거야? 빵으로 올려놓을 거야? 빵? 야, 나이스. 3중이? 야, 버퍼 있으면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돈벌레 어서와. 자, 이제 2교시부터 알수가 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1교시 때보다 더 알수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왜? 테이블 파악들을 했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4중2에요, 4중2. 저 안 치죠. 자, 짱꼴라를 치겠죠? 더블 치시네요, 더블. 장장, 단장. 장장, 단장. 와우, 지렸다. 야, 이제 실력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PPP 5중2입니다, 5중2. 자, 당달령이 돌아가면서 바깥을 한 명씩 다 돌리고 있습니다. 고생하니까. 아, 좋아요, 좋아. 아, 원쿠션에다 갖다 놓는 능력이 좋으시네요. 자, 6중2. 자, 여기서 이거를 풀어내냐 못내냐. 근데 사실 이렇게 공이 좀 어렵게 섰는데 요거는 포지션을 좀 더 신경쓰고 쳤으면 좋은 공이었죠. 어차피 거의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이었기 때문에 공을 이렇게 쓴 거는 포지션을 좀 더 신경 썼으면. 옆! 지렸다. 자, 7중2입니다 7중2. 오, 대박. 아, 원래 지금 7중이면은 지금 장갑 하나 사은품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안 챙겨갖고 왔죠. 다음에 저희 구장에 오시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갑은 이때입니다. 장갑 하나 드릴게요. 두께씨 가방에 장갑 새거 있어요. 자, 장갑 나갑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원래 이럽니다. 장갑 주세요. 장갑 가져가시면 돼요. 축하드립니다. 7중2. 예, 안녕하세요. 27자. 자, 자동 구각형. 지금 꼴등에서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이거 치셔야 됩니다. 우라 쳐야 되는데. 자, 길어지지 않게끔. 회전 많이 주고 있어요. 길어지지 않게끔 가야 돼요. 지금 저 회전에는 길어질 수가 있어요. 자, 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1점. 유튜브는 오늘 안 킵니다. 야, 지금 유스퍼스님이 잘 치시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 지금 치는 이런 5 쿠션 우라치는 거를 저런 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게 얇게 쳐갖고는 저런 걸 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노랑통닭. 코너에 박히지만 않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조금 깊숙한데 테이블이 쪼다니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죠. 자, 빨간 공 안으로 학구를 쳐야 되는데 내 공이 돌아가지 않게끔 회전량을 잘 줄여서 자기가 치는 지금 브릿지 하는 자리까지 오는 이런 걸 일명 뭐 제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네, 제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런 임팩트로는 이 공을 득점할 수가 없다. 훨씬 더 부드럽게 쳤어야 됩니다.
흰 공으로 치는데, 자, 더블을 쳐야 되겠죠. 이 더블이 테이블이 생각보다 치기가 쉬워요. 그리고 장, 장, 단장 이렇게 가는데 생각보다 옆으로 저렇게 많이 꺾여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테이블이 더블 치기가 편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따라서 이런 더블이 쉽게 칠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 2쿠션 맞고 3쿠션으로 많이 내려가는 테이블이 있고 그런 거를 잘 파악하시면은 더블 치실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테이블 자체가 지금 보니까 한 시간 동안 보니까 테이블 상태 좀만 파악을 하고 치면은 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 테이블이 좀 부들부들하면서 짧아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테이블이 알수는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이 그렇게 미끄럽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살짝 부드러운 그런 느낌은 나는데 공이 다니면서 점점 감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스타일 테이블이 알수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추억의 짝대기 님이십니다. 호두 닉네임을 쓰고 계시고요. 아, 좋아요. 이 V자르만 안 빠지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알수가 지금 2교시 시작하자마자 터지기 시작해갖고 알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선수들 테이블이 어떻게 이런 테이블 좋아하는데 이거를 선수 월드컵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그 예선전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본선에서 테이블 상태가 좋은 상태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이런 정도의 상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워샷님 이거 투뱅크 치시면 좋은데 투뱅크 진짜 좋은데 어렵나요? 길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려 보이지만 당점 내리고 약간 시다를 친다는 느낌으로 치면은 쉬운데 자 쓰리 뱅크샷으로 갑니다. 먹밥이 많아요. 사은품으로 팁까지 있습니다. 팁까지 일단 짧은 느낌 짧아요 짧아. 역시 좀 자신이 없으셨어. 알수 잘 나온 테이블은 어떤 성질이 있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테이블이 부드러운 느낌이 나면서 네, 공이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길어지진 않아요. 테이블이 점점 쿠션을 맞을수록 안으로 꺾여 다니는 느낌, 알아서 꺾여주는 느낌. 그러니까 원쿠션까지 보내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 그 공도 그렇게 다니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원쿠션까지만 갖다 놓으면 알아서 그때부터 자동으로 꺾여주니까. 근데 테이블이 좀 미끄럽다, 쭉쭉 쳐져다린다. 네, 그런 테이블들은 아무래도 알수 빼기가 각을 형성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약간 중대 비슷한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중대도 치면 칠수록 공이 쪼그라들잖아요. 점점 맞을수록 안으로 감겨다니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 테이블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우라도 그냥 알아서 잘 꺾여줘요. 자,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알아서 꺾여주니까 부드럽게. 아이고, 부드럽게 치신다고 쳤는데 너무 좀 갖다가 놓는 느낌이 났어요. 두께를 좀 더 쓰시면서 부드럽게 치시면은 이런 공은 훨씬 더 득점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3뱅크샷. 코너보다는 조금 긴 각도 한 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40에서 15 정도 지금 각도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맞으면 돼. 야! 와! 여기 먹추가요. 지금 치는 이 동생이 세죠. 말씀드리지만 현역이에요. 현역 죽방 치는 현역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선수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현역으로 뛰는 선수와 이제 은퇴한 선수. 이 동생은 현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죽방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그 노랑통닭 방배동점 CEO죠, CEO. 좋습니다. 알수 잘 빼고 있어요. 이런 테이블을 좀 좋아하는 동생이죠.
자, 3점 합구 짧게 쳐야 되겠죠. 1 접고 두툼하게 쳐서 키스 배드에 시킨 다음에 아이고 두툼하게 쳐야 된다고 했죠? 3득점? 일단 키스를 배드에 시키고 해야 되겠죠. 자, 과연 먹은 누가 먹을지. 먹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12개가 있네요. 먹이 쓰리가락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추억의 짝대기는 나오셨습니다. 학구를 쳐야 되는데 1접구하고 2접구 키스를 빼고 득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공의 성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키스 사이로 제대로 뺐는데 역시 코너바리가 좋은 테이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면 칠수록 점점 안으로 말려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쉽다는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멀리 갖다 놔도 알아서 꺾여준다는 것 자체가 알수 뽑기에 수월하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해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청아 어서와. 야, 아유 죄송합니다. 자, 학구를 치겠죠. 학구를 치는데 1접구 키스를 완전히 두툼하게 배제를 시킨 다음에 내 공이 슬로우로 오는 느낌. 봐봐요. 이게 1접구에 두께를 두껍게 못 치니까 1접구가 저렇게 돌아서 키스가 나죠. 아니요. 노랑통닭은 방배동에 있는 노랑통닭집 주인이에요. 저희 땡큐 당구 방송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두께씨의 투가락 나이스. 자, 학구 치면 되겠죠. 나 투쿠션 쓰리쿠션 맞으러 내려갈 때 키스만 빠지면 되는데, 자, 하나 둘 여기서 그치 키스가 너무 보이는데 저거 너무 보이게끔 쳤다. 키스를 자 나오셨습니다. 아까 전에 7중 2를 치셨던 분 짱꼴라 치시겠죠. 자세가 괜찮아요. 되게 좀 고자세로 치시는데 좀 아이고 너무 제끼라고가 됐다. 자 자동 국악형 잘 치셔야 됩니다. 분발하셔야 돼요. 지금 에라율이 너무 높습니다. 공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았는데 자 여기서 지금 빵꾸를 보고 있는데 2접구 위치가 빵꾸를 타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맞아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좀 맞을 수 있는 확률 좋은 공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회전약을 거의 무시로 준 상태에서 빳빳하게 툭 3쿠션에서 내려오게끔 치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나이스. 아 좋습니다. 자, 내 공이 빳빳하게 내려와서 일자로 내려와서 단쿠션 맞고 맞았죠. 약간 재수가 많이 다른 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공은 자 오브라를 얇게만 쳐놓으면 돼요. 알아서 아이고 자, 저런 공이 지금 키스가 났다는 거는 큐질이 지금 팔로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런 거는 그렇게 얇은 면도 아니거든요. 그 팔이 안 나갔을 때 잘 나오는 그런 키스예요. 내 오른팔만 자연스럽게 나가면은 그냥 1접구 차고 나가면서 득점할 수 있는 공이었는데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우라를 치겠죠. 다이렉트로 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땐 오마오시가 더 좋아요. 오마오시가 더 좋습니다. 이건 조금 위험한 그런 초이스입니다. 우라를 칠 때 오마오시 오른쪽으로 쳐놨으면은 빠질 거 각도가 훨씬 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얼굴이 없으니까 보고 싶죠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당구 치고 있으니까 자 키스만 안 나면 자 저는 옆에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좀 뻘쭘합니다. 당구장 세트장 안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뻘쭘하죠? 예. 아마 뻘쭘한 게 아니었죠? 아, 나가서 춤 한번 치고 오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좀 분위기, 기분 전환 차원에서. 가능할까요? 당달령에. 아, 자신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투뱅크 맞아 있죠? 예, 좋습니다. 8명이 치면서 내 차례 왔을 때 첫 스타트가 이런 공이 오면은 굉장히 기분이 설레이죠. 와, 가락구에다가 공도 맞아있어. 보시카스님, 별풍선 7개 감사합니다. 아, 지금 나가면서 가면 쓴 거죠. 자, 비켜치기를 치면 되겠습니다. 비켜치기, 빨간 공, 우라가 아니고 비켜치기. 오마오시로 치려고 그러시나? 오마오시가, 네, 당점이 오마오시 같아요. 야, 오마오시는 이렇게 키스가 보이는 공이었는데. 아,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 예, 예, 그렇죠. 자, 두께씩 공 왔어요. 지금 치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 서 있었어. 얍! 아, 죽어 있습니다, 두께 씨. 이제 알수 맞으니까 죽어 있어요, 지금. 저게 두께 씨지, 뭐. 뭐 잘 쳐봤자 두께 씨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어, 돈벌레님, 뭐야? 별풍선 1000개! 당달령 가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걸 할수 있겠습니까? 아, 예, 아유, 뭐. 이거 드릴게요. 아. 제가 이걸 할수 있을 거라고. 예. 아. 1000개 감사합니다. 야, 당당. 진짜 못하겠어. 진짜 못하겠대. 예? 여러분, 진짜 못하겠대. 하려고 나갔는데, 여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진짜 못하겠대. 어디 소주 한 병 갖다 드려요? 소주 한 병 먹고 해야 된다. 아. 아. 이거 한번 해주고 오면 안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 이게 포기 안 되네. 이 방송 중에 있는 거랑 틀려. 음악이 없으니까. 오, 안 돼. 아, 야, 예, 반님 감사합니다. 돈벌레님, 아, 죄송합니다. 돈벌레야, 미안해. 아, 리액션 가야 되는데. 리액션 킵이다, 킵. 리액션 킵 해놓을게. 킵 해놓고 확실하게 그 방송실에서 보여줄게. 아, 나 진짜. 아니, 할래다 못하고, 할래다 못하고, 너무 웃기다, 진짜. 아. 아직까지 저희가 뭐, 다른, 뭐, 가수, 연예인들처럼 그 정도까지 낯짝이 두껍지는 않아요. 프로 방송인도 아니고. 아직까지 프로 방송인이 안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되면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우라 맞아있죠? 좀 치셔야 됩니다. 지금 치시는 유스퍼스님은 좀 치셔야 돼요. 알수가 너무 안 나왔어. 알수는 많이 두들겨 맞고 계시는데 안 나왔어. 자, 키스만 빠지면, 뭐야. 아, 이런 테이블이 지금 뭐 잘 꺾여진다고 해서 저렇게 길게 쳐놓고 꺾여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팔이 안 나갈 때, 자신이 없을 때 저래요. 짧게 치기를 바랬는데 짧게 못 쳤습니다. 자, 우리 노랑통닭의 리버스를 보겠습니다. 두껍게 키스를 배제시키고, 아유, 아깝다. 쫑 안 났으면 됐는데. 와, 쓰리가락 왔다. 아니다. 보이시는 대대 뒤에서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까꾸빵꾸를 치고 있는데, 거의 맞았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맞았다 보시면 돼요. 이게 셋복이에요, 여러분. 저 공이 1적구가 빵꾸가 안 떴더라면 굉장히 어려운 공이 되는 건데 살짝 떠주니까 짤빵꾸라는 게 나왔죠. 이게 그날 죽방 셋복입니다. 지금 오늘은 27.3명, 28.2명, 30.3명 이렇게 8명 치고 있습니다. 자, 호두님. 닉네임 호두님이신데
그냥 저는 추억의 짝대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추억의 짝대기님이세요. 예전에 당구를 꽤 젊으셨을 때 꽤 잘 치셨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스트로크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제킬라우십니다. 제킬라우. 거의 손기수 선생님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35점은 무슨 요일에 가면 되나? 똥냄새님은 35점이세요. 금요일날 오시면 돼요.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 그냥 온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자, 1점 잘 쳤어요. 자, 1접고 핫코 치는데 키스를 잘 배제를 시키고 가야 되겠죠. 자, 일단 두툼하게 배제시키고 여기서 한 번 더. 아, 빠진 것 같다 이거. 되나요? 아, 빠졌어요. 저 카톡 문의. 카톡 문의하시면 되는데, 자, 땡큐, THNK, 그리고 알파벳 Q, 그리고 숫자로 39, 거기다 예약하시면 됩니다. THNK, 알파벳 Q, 그리고 숫자로 39. 빠졌네, 이것도. 아, 여기는 이분들끼리 죽방을 치시는 게 아니고, 저희 땡큐 당구 방송 룰이 있습니다. 룰대로 지금 당구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프리카 방송국 가시면은 룰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 이거 게임 끝나면은 당달령 게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당달령 열혈 팬이 계셔가지고 꼭 한 게임 쳐보시겠다고 하신 분이 진작에 예약을 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그래서 당달령 게임이 있습니다. 아우, 다행이야. 이거 맞아서 진짜 공이 열리면서 이제 풀릴 것 같아요. 야, 이걸 지금 맞은 거하고 안 맞은 거하고 오늘 자동국각형에 오늘 이기고 지고 아니면 퇴학 당하고 안 당하고 굉장히 큰 공이었어요. 자, 얇게, 너무 얇게 치면 키스 있고 어느 정도 두께를 쓰면서 키스를 빼고 회전 잘 살려야, 그렇지. 이렇게 가면 키스가 많이 걸려요. 아, 지금 이게 얇게 치면은 키스예요. 지금처럼. 아, 아깝다. 화이팅! 팔이 안, 맞다. 지금 자동 국각형이 팔이 안 나가는 게, 아까 전에 보여줬는데, 저번에 쪼갱이도 헌혈 받고 멍들었잖아요. 헌혈 바늘을 잘못 꼽아서. 지금 자동 국각형도 그런 상태예요. 팔이 멍들어 있어요. 팔이 아프대요. 그래서 팔이 안 나가는구나. 네, 오늘 야방이죠. 말 그대로 야방이에요. 안양에 와서, 안양에 계신 분들, 네 분하고, 저희 방송 통해서 오신 분들 네 분 해서 총 여덟 분에서 치시는 거예요. 전에 두 달 전에도 여기 한번 왔었는데 오늘 또 오는 겁니다. 살타 형님 계시는 곳인데 살타 형님이 저희 유튜브도 신경 써주시고 그러셔서 저희도 이렇게 야방을 오는 거예요. 자, 우라. 오늘 이 노랑통닭이 공을 잘 봤네. 오늘 1등 하실 것 같아요. 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죽방이 뭐냐? 해커 목소리를 흉내를 내야 되는데. 죽방이 뭐냐는 건 지금처럼 여러 사람이 하나를 칠 때마다 칩 성화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1점을 칠 때마다 1점씩을 걷어오고 한 사람이 칠 때마다 1점씩을 주는 룰에 대한 건 방송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임무 교대했어요. 자, 지금 이 공은, 그렇지, 죽방은 능력골이다. 아, 잘 쳤다. 좋다. 굿샷이다. 내일 방송 있을지 말실지 없을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요, 거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양에서 하는 방송도 똑같은 룰이에요. 저처럼 잘 치고 싶으시면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방송을 할지 말지 그건 진짜 미지수네요.
그렇죠? 설태님 옆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씩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두께나 해커나 하고 싶어 하고요. 애인이 있는 당달은 하기 싫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해도 됩니다. 저희 그 유튜브 편집 작업을 도와주시는 그 살태형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형님이 안양 필당구장에 계시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이쪽으로 야방을 와주는 게 저희를 도와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안양으로 야방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우리 지역은 안 오냐, 우리 지역은 안 오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뭐 계획을 잡은 건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고리나큐를 사용합니다. 고리나큐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 성창아, 형도 고리나큐야. 전주도 가야죠. 전주는 우리 두께의 고향이기 때문에 전주 가야죠. 전주 가면은 막 두께 난리 난다, 완전히. 막, 야, 여기가 뭐, 나의 고향, 막 이러면서 막. 점점 먹은 쌓여만 가고요. 자, 목조인트님. 목조인트님, 얇은 두께로 거의 빠질 수가 없다, 지금 이 공은. 얇은 두께로 회전만 많이 살려서 부드럽게 치시면. 조금 두꺼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일적구가 저렇게 많이 움직였다는 건 조금 두꺼웠다는 얘기죠. 자동구가. 와, 야, 이거 진짜 지렸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나이스. 야, 원쿠션에서는 회전을 안 먹이고, 그 안 먹었던 회전이 2-3에서 회전이 많이 생겨서 뿅퉁하는 기술. 야, 방금의 타법은 27점 이하로는 절대 칠 수가 없다. 와, 야, 이거 진짜 지렸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잘 쳤습니다. 너무 나이스를 치고 방심했다. 예. 예. 빼기 좀 어려운 공이었는데 짧아진다는 느낌 때문에 임팩트가 좀 많이 들어갔죠. 저 기술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술 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라면. 당달님,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데, 네? 정식 레슨, 예.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아, 정식 레슨이요? 맨날 제가 조만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잘 안 나세요. 아,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정말 조만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먹이 생각보다 안 풀리는데 저기다 돈을 좀 얹어야 풀리려나. 극현이 너 긁지 마라. 나 긁지 마. 네, 성창아, 미안한데 안 받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어차피 그 레슨은 내가 방송 자체에서 유튜브로 올리든 올려서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돼. 자, 여러 사람이 스리가를 공략했는데 안 맞고 있죠? 제가 봤을 때 동탄불검은 100% 스리가락 칩니다. 무조건. 거의 100% 스리가락 도전이에요. 이 스리가락은 한 78%는 제가 봤을 때 들어가 있어요. 불검이 잘 치는 스리가락. 테이블이 까다로운 게 아니고 먹이 많이 걸렸다. 욕심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마음을 비우셔야 돼. 지금은 쌓인 먹이 없다 라는 느낌으로 거의 들어갔죠? 와! 골! 자, 먹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네, 거의 먹었다고 했는데. 먹 추가했습니다. 야,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앉아서 봤는데 먹이요.
약 14개 정도 쌓인, 16개 정도 쌓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연속 3명, 4명. 탐욕 스윙 나오죠? 연속 4명, 4명 탐욕 스윙. 얍! 먹 추가요! 예, 먹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18개로 쌓였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야.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거의 머그컵도 갖다 놔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머그컵. 아시죠, 여러분? 머그컵.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뭐. 하지만 나는 뒤돌려치기를 치겠다. 그러면서 공이 모이는 거 보니까 얼굴에 모여라 모여라 이런 느낌인데 좋고요. 근데 욕심보다는 공 포지션이 쓰리가락을 칠 수 있을 만한 게 다 섰어요. 네 분 연속 다. 자, 이 공은 뭐를 치냐. 자, 뭐를 치냐. 자, 빨간 공 제각 돌리기를 치고 있는데요. 이적구의 위치가 생각보다 좋은 자리는 아닌데, 예아! 죄송합니다. 들어갔어요. 자, 왔죠. 거의 100% 이거는 들이댑니다. 전문용어로 우리말로는 들이댑니다. 이게 진짜 먹추가용으로 나올 수 없죠. 김은국 초이스. 혹시 나오게 되면 다 같이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맞았어. 와! 이게 빨간 공을 맞고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야, 이럴 수가 없죠. 이야, 맞던 곡도 안 맞습니다. 두께 왔어, 두께 왔어. 야, 이거는. 시간에만 던져야지. 먹치기가 만만치 않은, 쓰리가락 치기가 만만치 않은 곡인데, 딱 걸어오는 폼새가 들이댑니다, 지금. 이야, 맞았어, 맞았어. 느낌 왔어. 길진 않네. 거의 꼬링이야, 이건. 우와! 자, 또 눈치 없이 또 먹어갔습니다. 예능감 없게. 하지만 나이스였습니다. 지렸죠. 잘 쳤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2019년도가 빨리 올까? 2019명이 빨리 올까? 네. 2019명이 빨리 올 것 같습니다. 한 명 남았기 때문에. 자, 비켜. 예, 득점. 땡큐. 어디야? 수원이라고. 안양이라고. 안양이라고. 어디냐고. 필 당구장이라고. 오디와님이 별풍선 44개 감사합니다. 땡큐 섭사비우스. 내 거라고 했냐 안 했냐. 보십시오 여러분. 딱 그런 말씀 드리니까 바로 이탈리아님께서 2019번째 팬클럽을 가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산형님 안녕하세요. 조심히 잘 들어가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얍! 이얍! 들어갔네요. 자, 저 옛날에나 하던 건데. 이야, 추억이 새록새록 돋습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치신 분이 자동 국악님입니다. 거의 장풍 쏴버렸죠, 지금? 저거는, 저 손동작은 거의 옛날에 달팽이 뒤에서 미는 손동작이죠.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취소하고 이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박카스 이수님. 별풍선 9개. 감사합니다. 뭐, 먹도 없는데 어색하게 쓰리가락을. 네. 예. 다시 시작하자고요? 예. 뭐 하나 추가 해주세요. 자, 오늘은 안양 야방을 왔고요. 땡큐, 뭐 소속팀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서울에서 올라온, 서울에서 내려온 안양, 저기 땡큐 쪽에서 4명, 두께씨, 자동구강님, 동탄불곰, 노랑통닭 이렇게 4명과 안양 쪽에서 준비하고 계신 고수님들, 때려돌마다님,
별풍선 9개 감사합니다. 2021번째 팬클럽 가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양 쪽에서 네 분이 목조인트님, 유스포스님, 코드님, 파워샷님 이렇게 8명에서 직방을 치고 있는데요. 30점이 3명이고요. 27점이 3명, 28점이 2명입니다. 치수는 28점이 27점을 원가락 잡아주고요. 30점이 27점을 가락구 잡아주고 비슷비슷한 지금 치수예요. 그렇게 직방을 치고 있습니다. 직방 룰로 저희 땡큐 방송과 동일한 직방 룰로 직방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야방이라 유튜브 보면은 못 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달리고 있죠? 노란 통닭. 알겠습니다, 카시도님. 와, 나보다 나 형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뿅퉁! 이얍! 득점. 예. 지금 본인도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짝 놀랐습니다. 또 맞아있는 공. 생각보다 얇은 두께로. 일적구가 오기 전에 수구가 먼저 움직이게 느렸다. 본인도 알고 있다. 느린 줄을. 4중 하나. 네. 아깝습니다. 거의 노랑통닭은 타짜죠. 느낌이 타짜예요. 느낌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1000명의 시청자에 1000명이 넘으셨어요. 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지렸다. 역시 내가 가라쿠제비다. 동탄불곰. 내가 기가 막히게 잘생겼지. 느낌상 볼 때마다 한 2kg씩 찌는 것 같은데. 한 번 볼 때마다 2kg, 3kg. 2중 1 좋습니다. 야, 일적구가 붙어버렸네. 자, 야. 생각보다 공이 까다롭네요. 자, 노란 공을 초이스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제각 돌리기를 길게, 약간 곡구를 매겨서. 자, 아깝습니다. 잘 치셨는데. 추억의 짝대기님. 예, 예, 들어가세요. 자, 왔다 갔다. 얍! 와, 지렸죠? 여러분. 야, 짝대기 냄새가 나죠, 여러분? 굉장히 잘 치십니다. 야. 강하세요. 자, 지금도. 안 치고 있다. 거의 빠질 데가 없죠? 생각보다는, 야, 두께가 얇으셨어요. 하지만, 다 테이블을 감안하고 치는 거다. 그러면서 PPP 허시팜님 2022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만 주세요. 따뜻한 거 주세요. 자, 문제는 힘이다. 조금 쓸 것 같은 느낌이죠? 자, 아깝습니다. 잘 치셨는데. 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이 필당구장 사모님이요, 커피를 진짜 잘 타세요. 아주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굿샷입니다. 아, 나이스. 자,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1교시는 워밍업 시간이었어요. 예, 알수가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이 파악은 이제 끝난 거죠? 자, 좋습니다. 뭐 빠질 때가 있네. 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도. 예.
제가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해설이 빨라요. 앞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빠른 거 아니야.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그래? 똑같아. 아, 똑같아? 이걸 보고 해야. 자. 아이고야. 너무 두꺼운 두께로 밀려가지고. 회전이 좀 빠지고. 길게 떨어졌죠. 오케이. 알았어요. 자, 회전을 생각보다 주셔야 돼요. 얇은 두께로. 아, 잘 치셨어요. 하지만 회전이 생각보다 필요하다. 아, 얇은 두께를 치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주근이님. 전주도 한번 계획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 부각님. 네, 생각보다 까다로운 공입니다. 길은 다 있는 공인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공이에요. 전주 쭈구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두툼한 두께로 회전을 약간 억제하고 강하게 밀어치셨는데. 아, 성남이요? 성남도 가야죠. 아, 뭐 다 간다 그러면 어떡해. 가야죠, 가야죠. 아, 혼자 간다고? 성남도 가야죠. 혼자 좀 한번 갔다 와, 게임 치러. 그럴까? 어. 성남에 가면은, 성남이 당구 잘 치기로 유명하죠. 가면은 개발리입니다. 예. 거긴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동네 동생이랑 같이 가야 돼요. 자, 유스포츠 님도 지금. 될 것 같은데. 힘이. 안 친 지 꽤 됐어요. 자, 몸 쓰죠. 득점! 터치. 자, 나이스입니다. 야, 생각보다 테이블이 잘 굴러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오라는 데 가면은 1년 동안 내도록 돌아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자, 회전 다 주고, 도톰한 두께로, 너무 끌지 않고 미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당점은 낮지만 나는 밀어칠 거다. 그런 느낌으로.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너무 끌릴 수가 있어요. 당점은 낮지만 나는 밀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창원 좋죠. 창원 공기 좋지. 창원도 가야죠. 경비 많이 깨지는데 클레어 형이 기사해주면 되잖아. 역시 노랑통다. 나는 쉴 틈이 없다. 계속 치고 있습니다. 형님 돈도 돈이지. 당연하지. 아, 진짜 지렸죠, 여러분. 자연스러운 리버스. 너무 누르지 않고. 안양 사시는 분은 직관하러 오셔도 됩니다. 아, 좋다. 자, 이적구 어딨나요? 좀 기나요? 기나요? 3점. 네. 정통으로 맞았네요. 3점. 타짜의 면모를 유감없이 뽐내고 있는. 자, 잘 칩니다. 템포도 좋아요. 야, PPP 런 좋고요. 뭐 빼기 어렵죠? 자,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다시피 지금 것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구를 못 칠 수가 없다. 무조건 뭐, 아이고야. 5점. 통당님도 30점. 맞습니다. 자, 왔다 갔다. 허공 3단. 얍! PPP. 잠깐씩 PPP가 뭐죠? 플레이어. 포지션 플레이 플레이어. 포지션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포지션을 보고 치는 사람이다.
이런 어색한 애드립은 뭐였지? 굉장히 재밌는 애드립이긴 하지만 노란통당님은 닉네임답게 노란공일 때 나르시네요. 그런데 노란공을 친 지가 지금 2시간이 됐거든요. 공이 지금 8명이 치는 거라 공이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전설의 짝대기님. 이 공은 서 있는 공의 배열보다는 사실 득점이 쉬운 공입니다. 생각보다. 당달님. 예. 왜 짝대기들은 목장갑을 잘 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장님. 옛날에는요. 이 실크 장갑이 없었어요. 예. 있더라도 고급 용품이었어. 그러니까 목장갑을 익숙해진 거지. 거기에. 또 뽑아서 브릿지가 좀 흔들리지 말고 끼는 거 아니었나요? 그건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이고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예.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냥 갖다 막 붙였습니다. 2점. 자, 앞돌려치기. 얇은 두께로 지금 의도하신 상황은 얇은 두께로 1적 거보다 내 공이 먼저 나오게 지금 의도를 했던 공입니다. 근데 좀 두껍게 맞았죠? 엄선수님, 2024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네, 또 10개 감사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설의 짝대기님도 30점입니다. 닉네임은 호두님이세요. 호두님. 30점이세요. 아, 굿샷입니다. 야, 진짜 아리까리한 공이었는데 왔다 갔다 살짝 휘면서 들어가는, 마치 이적구 쪽으로 찾아 휘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자, 하이네켄. 아, 하이네켄 라고.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나. 알겠습니다. 자, 엄선수님께서 그러시네요. 안양 필 선수들이 잘 치면 풍선을 쏘신다고. 좀 분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하. 2교시 끝났습니다. 엄선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2교시가 끝났네요. 자, 엄선수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자, 이 틈을 타서 약간 어수선한 틈을 타서 리액션을 해야겠죠? 리액션을 뭐를 해야 되나? 이게 왜 안 되지? 102개요. 자, 토끼춤이죠, 토끼춤. 야. 간만에 회오리춤을 봤어요. 회오리춤 맞아요? 젤러사마님. 네. 사태지인 줄? 자, 순위 말씀해드릴게요. 야, 대박이다. 큰일 났다. 뭐야? 1등. 노랑통닭입니다. 노랑통닭. 197알. 거의 뭐 100알을 이겼어요. 2시간 만에. 그리고 2등. 호두님입니다. 115알. 3등 목조인트님 113알. 4등 타워샷님 107알. 5등 두께씨 80알. 6등 자동국악형님 75알. 7등 동탄불곰이 5등입니다. 102알, 102알. 그리고 6등이 두께씨, 7등이 자동구각 75알, 꼴등이 지금 치시는 유스퍼스님.